AI가 가라사대 AI 가라.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ChatGPT에게 토플 독립형 라이팅 기준에 맞춰 글 채점 받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은 점수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GPT 3.5와 4의 능력 차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영상도 확장 프로그램 없이 그리고 ChatGPT 유료 결제 없이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점 프롬프트부터 만들게요. 원래는 이렇게 토플 출제 기관인 ETS에서 내놓은 루브릭,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추가 학습 또는 예제 데이터 없이 제로샷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글을 판단하는 ChatGPT의 기준이 상당히 깐깐해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채점을 시키면 처참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ESL 학생 글이라고 감안하고 채점하라고 해도 자꾸 원어민 글 평가하듯 점수 폭격을 해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두 개를 제공하는 투샷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예제 역시 ETS에서 제공한 건데요. 5점 만점 라이팅과 4점짜리 라이팅을 예제로 쓸 겁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독립형 예제들이 있죠. 여기 5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Create a rubric table for an argumentative essay written in an ESL classroom. ESL 수업에서 쓰여진 논쟁적 에세이를 위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라. I will also provide two graded examples for you to adjust your standards. 그래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이미 채점된 예제를 주겠다. 이렇게 예제를 넣었죠. 5점짜리 예제가 있고 4점짜리 예제가 있고 끝에는 또 이제 Using these examples, develop a rubric that grades the following criteria on a scale of 0 to 5. 이 예제를 이용해서 0부터 5까지 아래의 기준들로 나뉜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라 했는데 깐깐한 그 점수 폭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5점을 excellent, perfect 말고 fair라고 잡았습니다. 무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의 연관성, 그 다음에 세부사항과 예시, 논리와 글의 흐름, 단어 레벨, 문법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표로 출력이 되어야지 채점 기준표가 잘 나온 거예요. 만약 이렇게 표로 출력이 되지 않거나 무언가 레벨이 이상하게 나온다면 재생성을 몇 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 제 예제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5, 평균을 내보면 4라고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ChatGPT에게 토플 에세이를 써달라고 할게요. 저는 350단어로 써달라고 했고 이 토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좋냐, 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에세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제가 3.5와 4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4입니다. 그래서 4에다가 아까 전에 루브릭을 만드는 걸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ChatGPT가 아까 전에 생성한 에세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서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5점짜리 에세이가 나옵니다. 반면에 똑같은 에세이를 지금 3.5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에세이인데 밑에 평가를 보면 아까 4에서는 거의 다 5점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다 4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에세이가 ChatGPT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법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를 보면 문법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문법 문제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Personally, I believe that studying with a group of students is more effective and enjoyable than studying alone. 근데 이게 조각이 난 문법적으로 끝나지가 않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I believe 하고 끝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3.5랑 4랑 언어를 분석한 능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언어를 분석을 완벽하게 받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ESL 수준에서 토플 에세이를 연습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3.5를 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까 3.5에다가 채점 프롬프트 돌린 대로 돌아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 학생 에세이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건 허락을 받고 갖고 왔고요. 질문은 Use the same rubric to grade the following for each criteria. 그래서 같은 루브릭을, 같은 채점 기준표를 써서 이거를 채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자신이 쓴 토플 에세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돌려볼게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단어 레벨이 좀 모자르고 문법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에세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How can I improve my essay according to the rubric? 채점 기준표에 맞죠? 어떻게 에세이를 개선을 할 수 있냐 물어보고 있고 Specific suggestions, 구체적인 제안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ChatGPT의 이런 피드백은 한국어보단 영어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출력을 받고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나 혹은 딥L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 채점하는 것보다 모자른 점은 제가 채점한 거 보여드릴게요. 모자른 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종이에다가 채점을 하면 어느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하지만 ChatGPT 현재의 인터페이스로는 그렇게 편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스스로 평가와 교정이 가능한 중고급 분들 말고 이제 초중급 정도 되는 분들께는 첨삭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피드백을 받고 제 학생이 그에 맞게 내용을 고쳐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점을 부탁을 해볼게요. 크게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학생이 쓴 거를 보면 Many people think studying together is not helpful. Not helpful 이라고 한 대신에 좀 더 레벨이 높은 단어인 It's a common misconception 이런 단어로 썼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아인슈타인 부분을 보면 You should be able to simply explain to others 이렇게 한 대신에 단어 레벨을 조금 높여봤어요. You should be able to articulate it concisel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단어 부분에서 점수가 나아졌나 지금 단어가 3점이었죠. 한번 평가를 다시 받아봅시다. 아까 전에 단어도 문법도 3점이었는데요. 보고 볼게요. 3점이었죠? 지금 피드백에 맞춰서 조금 고치고 나니까 4점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교정을 하고 다시 돌려보고 하면서 점수를 높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hatGPT가 주는 피드백을 빠르게 적용을 하려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쓰여진 글이란 무엇인가 상상이 가능하도록 그만큼 내가 지식이 있어야 하죠. 물론 모든 문장 하나하나 물어가며 분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로 이렇게 글쓰기 연습을 할 수는 있어도 내 머릿속에 잘 쓰여진 글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원어민들이 보는 영어로 된 글과 영상을 꾸준히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